그것에 나라 혼자서 함. 생기복덕 성리 나라 사람은 나 한번 설경설법 성경자 설경설법 성경자 안돼 그러니까 좀 원 겨울 읽어 초등학생 학예도 아니고 설경설법 목을 더 굵게 설경설법 성경자 설경설법 성경자 절 성군에게 하고 절 성군에게 하고 책을 안 책을 보지 말고 책도 안 보고 손도 안 보고 두 개 아무것도 안 본단 말이야 허공에다 눈알이 떠 있어요 봐요 째는 눈으로 손을 봐야지 손을 안 보잖아 그 바가지가 안 맞고 빨리 가잖아 나 혼자 막 빨리 가잖아 나 이제 천천히 더 천천히 봐봐 설경설법 송경자 설경설법 송경자 아 뒷박이 흐르잖아 지금 설경설법 송경자 뒷박이 고장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설경설법 송경자 지금은 이제 요렇게는 내가 눈으로 이 박을 정확하게 봐야 돼 손을 그 중에서도 항상 첫 박을 먼저 쳐줘 첫 박을 설경설법 송경자 이렇게 첫 박을 항상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첫 박치기 첫 박이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 자 우리 혓짧은 우리 F4 한번 해봅시다 네? 설경설법 송경자 여자들도 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입을 아예 붙이지 말고 반봉우리 소리를 더 해야 돼. 너는 앞으로는 입을 입술이 네. 아래 입술이 더 닿는 순간에 여기서 요거 날라가서 꼴밤한 짓이 많다. 입술이 닿으면 이렇게 반봉우리 치고 질질 흘려도 할 수 없어. 반봉우리 식으로. 자, 혼자 한번 해보세요. 흉내를 냈나? 손이 굳어서, 손이 아직 힘이 안 빠져서. 생기복덕 성김 설경설법 송경자. 조금 약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기만은 목소리 좋겠네. 조부살도 한번 해볼래요? 아직 안 되겠네. 내가 어느 때는 나도 미안해. 맨날 한 박 두 박만 시키려면 나도 미안해. 근데 앞으로 가봐야 결국은 또 한 박 두 박이 꼭 필요한 걸 알겠죠.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여기를 졸업하는 날까지 한 박 두 박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박 두 박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가서 진짜 잘
경을 잘 읽는 대가가 되는 지름길이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가 됐든 야구 선수가 됐든 수영을 하든 펜싱을 하든 검도를 하든 아침에 10km, 20km를 뛰는 거야, 조깅을.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같이 저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태상할 1권의 기본 기본연수, 강단 기본연수 1권의 이 페이지 구장기초연습이라고 있어요. 구장기초연습 책에 보면은 구장기초연습 1권의 이 페이지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박보살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시간 있으면 하루에 5분도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기복덕, 생기복. 무릎 당단을 안 치는 거야, 지금. 집에서 연습 안 하고, 이제는 조금 내가 하는 것 같거든. 처음엔 연습을 좀 했는데, 요새는 조금 하는 것 같거든. 이제 연습을 안 해. 생기복덕, 생기복덕. 천천히. 우리가 빠르기가, 어떤 빠르기가 더 빠르다, 보통 빠르다, 늦다, 이거를 누가 숫자로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귀로 들으면 알잖아. 봐봐, 잘 들어봐. 생기복덕, 생기복덕, 생기복덕. 느려야 빨려요. 느리죠?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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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이게 정상이잖아.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거 빠르죠?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건 느려도 아주 느리지. 내가 뭐 길하고 여기다 정의를 안 내려도 여러분들이 듣기 느리잖아. 이건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빠르기, 빠르기, 느리기, 조금 느리기, 더 느리기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보통 빠르기는 누구나 해. 근데 느리기는 못 해요. 그 다음에 빠르기는 여러분들 안 시켜도 더 잘해. 가다 보면 어느새 빨러 있잖아. 그러니까 느리기를 해야 돼, 느리기. 집에서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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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아, 내가 진짜 이제 조금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구나. 이럴 때까지는 이거를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버스 타다가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생기복덕, 생, 그걸 딱 따가서 생기복덕, 생기복덕. 특히 제일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야?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면서 생기복덕. 그렇게 생기복덕을 제일 많이 해야 돼, 느림박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대로 있는 거 우리 여태까지 한 거, 한 글자 한 박에서 조금 느리게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나, 둘, 셋, 넷. 삼촌, 내가 한 길에 아이를 도와 삼치공, 대성과 사령과 길이며 삼치공, 삼강과 오해와 손을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이렇게 잡으면 얘가 빠져서 손을 이렇게 마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 두 손가락의 두 손가락의 협업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는 이 손을 이렇게 자꾸 들어버리면 이렇게 들면 무게중심 1리 안 가고 1리 내려 손에 힘이 늘어나. 그래서 처음에 자꾸 살짝 이렇게 여기 무릎에서 여기 살짝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생기복덕, 생기.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여기가 아무래도 힘이 가지. 그래서 이쪽 손도 이렇게 재놓으면 여기가 머리끝으로 힘이 가니까 오히려 이쪽 손보다 이쪽 손이 머리끝으로 힘이 더 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박을. 그 다음에 우리 조부살도 너무 혼자서 손만 돌려버렸대가지고 이거 돌아가면 못 쳐요, 나중에. 제 머리끝으로 이렇게 목이, 손목이 움직여야 되는 손목을 틀어버린단 말이야. 여기가 쥐가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다 보면 자꾸 손을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손목에 힘이 안 가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면 무게중심이 일리 안 가고 일리 뒤로 빠진다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구째고 고장째고 왼손이고 오른손이 잡을 때 내 손바닥 중앙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힘이 일리 떨어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툭 떨어뜨려 버릴게. 무게가 일리가 있어야 돼. 일리가 있는 느낌. 먼저까지 나 뭐 걸치고 해봤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거, 제대로 안 되는 거. 두박 한번 더 해보고. 두박을, 예, 지금, 우리, 아까 정보사는 두박을 따로 하면 이제 또 이거. 방천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이걸 안 쳐봤어 해도 왜 안 해보겠어? 하지, 집에서. 심심하면은.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잘못 배운 게, 우리, 그, 저기, 박보살도. 이거 잘못 배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정보살도 그 잘못 배운 떠덩떠덩빵이 나오는구만. 떠덩떠덩떠덩. 이 떠덩이 아주 죽이는 거야, 진짜. 평생 괄목을 잡은 떠덩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덩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이 폐쇄 좀 시키고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 난 이제 그 사람들은. 고장의 기본판이 떠덩이다. 네, 그니까, 참, 양심도 없지. 어떻게 떠덩을 가리키면서. 근데 해본 사람들은 떠덩 해보면 정말로 평생 발목을 잡아서 경을 못 읽어요. 읽어도, 경을 읽어도 얘 두 개가 안 맞은 상태에서 읽어. 경하고 박하고 안 맞으면 절대로 귀신도 감동 못해, 사람도 감동 못해. 요 두 사람 오기, 세 사람 오기 전에 우리 기가 막힌 거 봤지? 응? 달마대사를 내가 올렸잖아 오늘. 이게 박이 맞아야지 감동을 준단 말이야. 내가 먼저 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지만 그 인터넷 보면 뭐 법사라고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전 엑소시트 나온 사람들은 그런가 봐. 근데 귀신이 법문에 경문에 설법에 감동을 한대. 그렇게 생각해? 자기네 하는 경문에 좋은. 근데 이게 사실은 무당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 오해하는 게. 근데 자기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자기 경험을 생각을 안 하고 남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경문의 경자도 하나도 모를 때 전 봤어, 안 봤어? 응? 그리고 경문의 경자도 하나도 모를 때 그 집 내가 빌어주면 다 됐어, 안 됐어? 됐어, 됐어. 됐는데 뭔 놈은 경문, 귀신이 경문에 녹아. 그렇잖아. 이번에 집하는데 집하는데 경문했어? 안 했잖아. 빌었어. 응, 그냥 빌었잖아. 빌어도 뭘 빌어? 아니 할머니 이제 바래야 돼. 이거밖에 안 했어. 그게 최고 좋은 경문이야. 우리가 쓰는 경문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왜 필요한지? 이거 받았잖아. 돈을 받아서 그만한 때까지 치러줘야 돼. 이거 받았잖아.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야. 지난번에 했지만 오늘 내가 몇 번 썼어? 앉은 경문? 앉은 경문? 응. 한 번 계속. 몇 번 썼어요? 앉을 거리 안택 이거 안택 기본축을 안택. 아 그거요? 응. 이제 반 갖고 지금 세월이 언젠데 일주일에 한 거는 써야 된다니까. 몇 번 썼어? 쓴 거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응. 가다 말고 가다 말고 안 썼지. 또? 안 썼지. 우리 여기 또 한 번. 아 이거 봐, 이렇게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썼다잖아. 우리 법사님 몇 번 쓰셨어요? 네, 한 두 번 썼어. 야 지금 두 달 넘었는데 두 번이 뭐야? 한 달에 한 번. 예? 왕복. 예? 왕복. 왕복이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다. 아 그래도 여기 있는 보살들은 안 써도 돼요. 한 번만 써도 돼. 법사님은 전문가는 나설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몇 개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써서 외울 때까지 공부를 좀 숙제. 예, 마찬가지 우리 여자들도
이 경문이 경문이 중요해서 위대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걸 쓰잖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읽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왜 이걸 읽는지도 모르고 이걸 백날 하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 경